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단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가 좀 약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약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 이슈 시간입니다. 이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52주 뭐 신저가 계속해서 경신하다가 오늘 사실 장중에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강보합권까지 좀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시장 투자자들이 신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61,300원에서 출발한 주가는 장중 69,000원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시가총액은 어제 종가 기준 36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고요. 7거래일 만에 36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2일부터 9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하락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 대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기간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를 좀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개인들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가속화되던 지난 7일부터 7거래일 연속 2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확대와 또 중국 봉쇄에 따른 이제 부품 공급망 차질이 생겼고 또 러시아 사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또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긴축 우려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고요. 보니까는 사실 10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전체 보유율은 50.6%대였는데 지금은 50.1%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워낙 또 산업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조금 현재 불확실한 상황인데 산업은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산업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확대와 또 중국 봉쇄, 러시아 사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을 조금 막을 것이다, 좀 둔화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성수기인 하반기 수요 회복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 주가도 어제까지 이제 8개월 만에 9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장중에는 전 거래일 대비 2% 조금 넘는 10만 원을 좀 회복하는 듯 했지만 하반기 전망은 또 좋지 않은 점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매크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장기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5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도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분을 반영을 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둔화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출하량이 감소하자 신한금융투자는 디램의 하반기 가격 변화율 전망치를 4에서 7%, 그리고 낸드의 경우에는 3에서 6%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현재 잘 나가는 서버 주문도 올 3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가정한 결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뭐 좋지 않고요. 디램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니까 하나금융투자 측이었나요? 뭐 디램의 가격이 한 3% 정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삼성전자 하면은 그냥 믿고 사는 주식입니다. 뭐 국민주로도 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반등 모멘텀은 있을까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11박 12일 일정으로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총리 집무실에서 리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리터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고요. 이 부회장과 리터 총리는 최첨단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방문한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인데 반도체 연구 개발부터 설계, 그리고 장비, 전자기기 완제품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고루 발전해 있는 국가입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필수적인 ASML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리터 총리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이어서 이 부회장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관계자와도 만남을 가졌는데 ASML은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이제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UV 노광 장비는 극자외선 광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인데 불화아르곤을 사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차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에서 3천 원 정도를 오가는데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특히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이제 EUV 장비를 1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1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산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EUV 장비를 이제 장비 시장을 독점한 ASML과의 협력 강화는 삼성이 이제 반도체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EUV 장비 수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부회장이 직접 장비 확보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 세워질 이제 제2 파운드리에서 미세 공정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장비 계약을 마쳐야 한다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행보가 삼성이 이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시장 개척의 속도를 내겠다는 또 하나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투자가 반등 모멘텀과 더불어서 향후 주가 방향성에 방향성 제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찌됐던 경영이 굉장히 조금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수요가 뭐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당장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쪽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증권사에서는 뭐 폴더블폰 쪽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리는 좀 믿음을 주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하반기 실적 전망을 조금 살펴보고 가자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반도체 실적이 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와 금융정보 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실적 매출은 78조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15조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두고 보면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고요. 영업이익도 반도체 초호황기로 분류된 2018년 1분기 이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점치는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2분기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 11조 4천억 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좀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력 상품인 D램 가격이 시장의 우려보다 낙폭이 조금 작았고요. 출하량은 늘어난 것이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 불확실성이 이제 장기화할 경우에 이제 하반기 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선 올 3분기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8%, 그리고 랜드 플래시 가격은 최대 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제품 재고량은 늘고 있는데 모바일과 PC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베스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요 부진 여파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매출 추정치가 10%에서 20%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이 저점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증권사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최악의 경우가 올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고 미국 제조업 지표 등이 망가지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중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삼성전자 주가의 현실적 바닥 구간은 5만 7천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면 3만 3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7천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시적인 큰 폭의 주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역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 내렸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바닥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하락은 코스피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업 외적인 이슈로 주가가 회복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고 또 미국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잠잠해질 때까지 관망세를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도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 전망을 해주신 또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